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. 오늘 오전 포항시 해도동에서 기름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해도동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대형 기름 탱크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부피를 줄이는 과정에 기름 일부가 새어나오면서 냄새가 인근 주택가와 상가로 퍼졌습니다.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. 이게 안에 있는데도 그 냄새가 많이 나네요. 석유 그 오랜 냄새가 골칫뚱하고 이렇더라고요. 지금은 냄새는 좀 덜한데 아까 아침에부터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계속 앉아가 있습니다. 지금. 공사장 부지는 과거 석유를 판매했던 장소로 대형 기름 탱크 두 통이 바닥에 매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장을 조사 중이던 포항시 관계자는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장 확인하였고 현장 관계자 등 경위를 조사해서 관련법에 맞게끔 행정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공사 업체는 철거하기 전 포항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철거하는 과정에 통 안에 남아있던 소량의 기름이 새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.